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재고 자산입니다. 교재는 82쪽이죠. 예, 재고 자산. 먼저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에서 공부할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첫째, 재고 자산에는 이제 T계정 두 개죠, 그죠? 이익, 상품 매출 이익 계산하는 것과 매출 원가, 그죠? 가로넣기 문제죠. 두 번째. 선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그리고 총평균법이 있죠, 그죠? 선입, 이동, 총평균법. 세 번째가 뭐죠? 감모 손실, 그리고 평가 손실. 세 개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요 기타 부분에서는 예, 선입 이동 총평균법의 크기 비교죠. 바로 크기 비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선이총후,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 상품에 포함할 건지 또는 제외할 건지 구분하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재고 자산에서 포인트 핵심 부분입니다. 먼저 그 82쪽에 포인트 1번 한번 보세요. 기말 실사 결과 재고 자산은 100만 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고려할 때 재무 상태표에 보고될 재고 자산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기억.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이 100만 원 있는데, 그죠? 기말에 재고 자산이 100만 원 있는데 기억 보시면은 위탁 판매 상품 40만 원 중에서 60%는 수탁자가 판매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송품의 운반 비용 5만 있었다 그랬죠. 이 적송품의 운반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비용 떨어버리니까 40만 원 중에 60% 판매했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40% 남아있죠, 그죠? 그럼 16만 원만큼 플러스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선적치 조건으로 출하하여 팔았다 이거죠, 그죠? 팔아서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선적 조건을 팔았으면 우리 부산항에서 판매된 거죠. 요거는 제외되겠습니다. 판매되었으니까. 다음 디귿에 보시면은 원가 21만 원의 상품을 원가죠. 이걸 30만 원에 시용 판매하였는데 시송품 중에서 20만 원을 매입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죠? 20만 원 사겠다는 통보를 받았죠. 그럼 아직까지 판매된 거는 20만 원이고 남아있는 거는 30만 원 중에 10만 원 남아있다. 재고자산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원가로 얼마냐? 여기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30만 원 중에 21만 원이라는 거는 70%잖아, 그죠? 그럼 10만 원에 70% 얼마냐? 7만 원 되겠죠? 그 여기 7만 원 플러스, 그죠? 그럼 더 추가할 건 얼마죠? 23만 원인데 이걸 합한다면은 전체 얼마냐? 123만 원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는 거 이거죠, 그죠? 포함과 제외 문제. 오른쪽에 보면은 키, 그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의 선적이 조건은 제외하고 도절 조건은 포함하고 적성품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포함하죠. 시성품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상품은 내 거니까 포함해야 되고 하루 판매는 판매된 걸로 간주하죠. 제외. 예약 판매도 판매로 간주합니다. 제외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은 내 거죠. 포함한다. 두 번째 선입 선출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바로 이 방법이죠. 그죠? 선입 선출법. 예.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죠? 200개가 전기에 넘어왔고, 다음에 100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250개를 팔았습니다. 그죠? 250개를 팔았으니까 50개 남아있죠. 또 100개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중에서 80개를 팔았으니까 50개와 30개 팔고는 몇 개 남죠? 70개 남아. 여기 기말 재고잖아. 그죠? 얼마짜리입니까? 예, 남아있는 게 한 개 110원짜리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7,700원 기말 재고.
판매된 거는 뭐가 되죠? 매출 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요걸 두 개씩 평균해 나가면 무슨 법? 이동 평균법. 전체 매입, 총 매입에다가 총 매입금에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총 평균법이죠. 그죠? 예. 다음, 포인트, 예, 그 84쪽을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뭐 쭉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다섯 번째 매출가격 환원법 있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문제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수거량 결정 방법에는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계속기록법이 장부상에 계속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다음 포인트 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상승하고 기말 수거량이 기초보다 크다 그랬죠. 기말 재고액이 크게 산정되는 그 크기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크기 비교 이거죠. 요걸 우리가 답을 찾기 전에 아래 잠깐 한번 보세요. 키에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의 크기는 선, 이, 총, 후. 그죠? 이 자산이 크면은 이익도 크고 이익이 크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선이 총후다. 매출원가의 크기와 현금흐름 크기는 반대가 되죠. 그 크기 비교 반대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바로 답을 찾겠죠. 그죠? 4번, 포인트 4번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1번, 바로 요 갈루키 문제죠. 그죠? 1번 문제. 예. 그럼 지금 4번 문제에서는 매출 이익률이 30%일 때 기말 상품 재고 얼마냐 묻습니다. 그럼 매출 이익이 주어졌으니까 T계정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기초 상품, 기말 상품, 그리고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이죠. 매출 원가가 주어지면 이익이 없는 상태요.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기초 상품은 20만원 있고, 그리고 매입액, 매입액이 62만원이죠. 그런데 총 매입액 62만원에서 매입운임은 더해야 되죠. 플러스고 환출은 마이너스죠. 그럼 매입이 얼마? 60만원 되겠습니다. 다 매출은 100만원이죠. 이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30%다. 100만원에 30%면 30만원 되겠죠. 예, 그럼 기말 얼마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같다. 다음 얼마가 되죠? 110만원, 110만원, 이거 얼마죠? 10만원 되겠네요. 그죠? 기말 재고는 10만원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86쪽을 보시면은 T계정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래 공식 있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고, 여기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 빼면 되죠. 매출원가다. 그죠? 그 순매출액은 환입, 매출액이 매출액을 빼야 됩니다. 이때 매출운임은 제외하고, 순매입액에다가는 총매입에다가 매입운임은 더하고, 환출과 애누리와 매입할인은 뺀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다음, 5번 문제는 이론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이론 문제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이제 말하자면은, 예, 우리가 요 기말 재고죠. 그죠? 요 기말 재고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요 평가하는 게, 요게 주로 이제 시험 이론 문제 가끔 나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재고 자산의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재고 자산을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통을 모두 포함한다. 맞죠? 2번. 순실현 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하였을 경우에 순실현 가치를 재무 상태별 가액으로 한다. 이게 아주 뭐죠? 저가법이다. 3번. 순실현 가치는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 손실은 장부에서 직접 차감 또는 충당금, 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평가 충당금으로 저가법은 항목별을 적용하지만 그 유사 품종일 경우에는 조별 묶을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총액 기준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5번 틀린 표입니다. 예. 그래서 아래 그 키에 보시면은 순실현 가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아래 쭉 나오죠. 그죠? 매입원가 1번, 동그라미 1번, 매입원가
2번 전환원가 그랬습니다. 그죠? 전환원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가공비. 그죠? 3번 기타 원가, 기타 등등. 예. 다음 거기 4번에 보면은 취득 원가의 결정 방법이 나오죠. 통상적으로 상호 개헌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한다. 개별법. 그런데 이 개별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입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또 다품종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는 매가환원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예. 4번은 그 손실이 다시 이제 말하면 상승하는 경우에 환입 처리하는 경우다. 그죠? 다음 6번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감모와 평가 손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평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6번에 보시면 바로 기말 재고 이거다. 그죠? 이 기말 재고 상품이 예, 이 장부상에 지금 장부가 얼마냐? 50만 원이죠. 500개 1000원이니까 5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지 수량은 400개다. 한 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죠. 그럼 얼마? 4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당 손실은 같이 시가 나와 있죠. 그죠? 한 개당 시가가 얼마? 950원이다. 그죠? 하나당 시가가 950원이니까 실제 수량이 400개죠. 그럼 얼마? 38만 원 되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 10만원. 무슨 손실? 감모 손실이고, 이 차이가 2만원 됩니다. 그죠? 무슨 손실이죠? 그렇죠. 평가 손실. 그리고 저가법이니까 기말 재고는 38만원. 가장 적은 쪽. 지금 평가 손실을 물으니까 정답 2만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9쪽에 보시면은 감모 손실. 제일 위에 보세요. 재고 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이 그죠? 원칙상 항목별 기준인데 예외 유산품종일 경우는 조별 기준을 할 수 있지만은 저가 기준에서 총계 기준은 불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감모 손실이라는 거는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죠. 예, 차이지만은 예, 평가 손실은 실제 수량에서 원가와 시가의 차익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죠? 이 동시에 발생하면은 감모 손실을 먼저 해결 처리하고 평가 손실을 해결 처리한다. 그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잖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 문제, 예, 기본형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복습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확인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문제는 복습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 우리 4개 항목이죠, 그죠? 재고 자산에서 핵심 포인트 요 4개 항목에 대한 이제 복습 문제, 확인 체크 문제입니다, 그죠? 1번 보세요. 12월 30일 현재 강남회사 재고자산은 얼마만큼 감소되어야 하는가? 마찬가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인데 감소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는 뺄 거 얼마고 묻습니다.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데 제외시킬 게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묻는 말이 위탁상품의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14,000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0%는 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14,000원에 40%라면 5,600원 아닙니다. 왜? 그 주어진 단서가 뭐죠? 원가라 그랬잖아. 그죠?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했다. 원가의 40%는 1.4가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이 얼마? 14,000원 말입니다. 그럼 원가를 얼마나 말이죠?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X는 요거 나눠주니까 만원 되죠. 이게 만이 길어가지고 요 차이가 얼마? 4,000원의 이익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가의 40%가 이익이라 이래 주어졌다면 그거는 14,000원에다가 곱하기 0.4 해야 되겠죠. 그죠? 5,600원입니다. 그럼 뺄 게 얼마? 4,000원 빼야 되겠다. 그죠? 예, 두 번째. 미착 상품인데 선적지 조건 출하 그랬습니다. 선적지 조건으로 출하해서 이거는 내 거는 판매된 거잖아. 제외해. 그죠?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예. 도착 조건으로 매입해. 도착 안 됐으니까 내 거 아니죠. 그죠? 제외. 그러면 다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12,000원도 제외하고 9,000원도 제외해야 되고 시용 판매인데 원가는 12,000원을 장부에 지금 15,000원 돼 있죠.
저 차이 얼마, 미실은 이익이 얼마죠? 3,000대 있습니다. 그럼 3,000원도 빼야 되겠다. 그죠? 요거 모두 제외할 거잖아. 그렇죠? 28,000원을 제외할 거. 정답. 이렇게. 두 번째,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선입에 의한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니까. 3번 넘어가겠습니다. 평균법에 의한 매가 하는법이라 그랬습니다. 요 매가 하는법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에서, 요 기말 재고 자산에서 지금 원가와 매가가 나와 있죠. 그죠? 요 원가에서는 이걸 못 구하죠. 왜? 매출 거기에 원가가 안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 금액은 구할 수 있다. 그죠? 이 금액에서 한번 보세요. 자료를 봅니다. 교재 보시면은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인상 플러스 인하 마이너스 매출 마이너스 하면 되죠. 다시 3만에다가 매입원 플러스 인상 플러스 인하 마이너스 매출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 12만 원이죠. 그럼 매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그랬습니다. 요 매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그죠? 그럼 요 이제 주어진 요 비교 자료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다 그죠? 비교 자료 보니까 원가 쪽에는 2만 원과 25만 원 합하면 얼마죠? 27만 원이죠, 그죠? 이쪽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무슨 법? 평균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상 인하까지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럼 3만 원, 25만 원 더하고 다시 인상 3만 원 더하고 인하 만 원 빼니까 30만 원 되겠습니다. 그죠? 30만 원. 아시겠죠? 평균법은 인상도 플러스하고 인하도 마이너스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자료에서 한번 보세요.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이거죠. 그럼 30만원과 27만원의 비율은 몇 프로? 90%죠. 그죠? 그럼 이것도 90%다 이겁니다. 12만원에 90%라니까 얼마? 그렇죠. 10만 8천원이죠. 정답. 자, 이때 만약에 이 문제에서 평균법이 아니고 저가법이 나왔다. 아니,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저가법이 나왔다. 그럼 이 금액이 틀리지죠. 그죠? 요 금액이. 요 금액 똑같습니다. 요게 달라진다. 그럼 아시면 돼요. 요게 할 때, 저가법일 때는 인하분을 제외해버립니다. 인하만. 그러면은 3만원에다가 25만원 더하고 인상 3만원까지만 더하죠. 얼마가 되죠? 그렇죠. 31만원. 요래 하는 게 무슨 법? 저가법. 저가법이 아니라 매가 하는 부분 요거, 요거만 바뀐다. 그런 거 아시면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 대 요거 비율만큼 하면 되죠. 그죠? 딱 안 떨어지면 대각선. 그죠?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아셨죠? 예. 그냥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다음. 이제 4번 문제. 예. 그 4번 자료 보면은 모두 재고 자산이 소실되었습니다. 파손품의 평가가 20만에다 이제 이게 소실되고 일부는 파손되었는데 그 가치가 20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다음 화재 손실이 얼마냐 묻고 있죠. 자, 이 자료에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기역, 니언, 디귿, 리얼에서 리얼을 보세요.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 이거는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기초, 기말, 그리고 매입, 매출, 원가. 그죠? 이렇게. 아셨죠? 원가 T계정을 이용하자. 그럼 그거 보시면은 기초가 120만원 나오죠? 다음 매입.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야 판다고 여기에다가 3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이랬죠. 그리고 기말이 주어졌습니까? 기말이 없네.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기말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매출 디귿을 보세요. 다시 디귿에 보면은 총 매출액은 680만 원이고 거기다가 매출 환입과 매출 할인을 빼니까 30만 원 빼고 나면 650만 원 되겠죠. 이 금액이. 그 65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얼마에다가 곱하기 1.35 이거 나와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매출 얼마? 500만 원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620에서 빼니까 얼마? 120만 원이죠. 이게 모두 불탔는데
지금 묻는 말 잘 보세요.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묻는 말, 그죠? 우리 회계 원리의 계산 문제에서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뭐를 묻고 있는지. 자, 일단 여기서 보시니까 지금 기말 재고가 얼마냐 물었다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묻는 말이 뭐죠? 화재 손실이 얼마냐 묻습니다. 그럼 화재 손실 물으니까 파손품의 평가가 20만 원 남아있잖아. 그죠? 그 20만 원 남아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금액 얼마죠? 100만 원. 아셨죠? 정답 100만 원입니다. 다음 5번 문제는 매출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죠. 매출이 구합니다. 기초 상품 재고와 기말 재고 그리고 매입과 매출 그리고 이익이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그죠? 그럼 그게 주어진 거 기초 상품은 10만 원 기말 얼마죠? 25만 원이요. 다음에 매입이 얼마죠? 53만 5천에다가 거기에다가 매입에다가는 매입 비용 나왔네. 그죠? 매입 비용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하고 매입하니 어떻게 해죠? 마이너스 해야죠. 그죠? 예. 매입의 누리도 마이너스. 매입 얼마? 53만 원. 53만원이죠. 그럼 매출 보세요. 매출액은 50만 5천원에서 매입의 누리 만 원씩 빼야 되겠다. 그죠? 그럼 50만 5천원에서 매입의 누리, 아니죠. 매입, 매출 할인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얼마? 50만원 되겠네요. 그죠? 끝났다. 예, 학기 갔다. 이거죠. 더하면 75만원에다가 빼니까 얼마죠? 12만 5천원. 이건 12만 5천원입니까? 12만 원이네, 그죠? 12만 원. 예, 정답. 예. 다음, 6번.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선입에 대하여 재고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음 순서 맞는 거. 우리가 선입으로 하게 된다면, 보세요. 10개가 들어오고 다음 또 15개 돌았습니다. 그죠? 선입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팔죠. 그죠? 이걸 먼저 팔다 보면은 이게 남죠. 요게 남다는 거는 항상 최근에 돌아온 게 남습니다. 옛날에 좀 팔았잖아. 선입을 팔면은. 그죠? 그 이걸 우리 뭐라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현행 원가를 표시한다. 기말 재고는 선입을 하면 이걸 먼저 팔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돌았는 거. 현행 원가를 표시한다. 그러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처리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우리가 물가 상승 시에 후입성 과거 원가가 표시된다 그랬습니다.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저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해서 맞는 것.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죠, 그죠? 우리가 실제도 먼저 사는 거 먼저 팔잖아, 그죠? 나중 상황을 먼저 팔려고 하면 옛날 거는 상해버리겠죠, 그죠? 예, 맞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상승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걸 팔다 보면은 이게 남잖아. 그죠? 그 두 번째 그러면은 법인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니죠. 기말 재고가 크게 나타나니까 결국 이익이 커져 버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죠? 수익과 비용 옛날에 사왔던 걸 먼저 팔게 되니까 옛날 걸 팔게 되니까 오늘 파니까 수익과 원가, 원가와 판매가, 그 수입 비용이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은 정답이고, 이익이 커져버리니까 보수주의 처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4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1번, 2번, 3번, 5번은 무슨 법?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그죠? 예. 예, 다음 7번.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경우에, 자산평가와 이익측정의 관점에서 다음의 방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선입에서는 재고자산은 낮게 평가되고 이익은 높게 표시된다. 아니죠. 그죠? 선입에서는 재고자산은 높게 표시되고 이익도 높다. 그죠? 후입은 이익이 낮아지겠죠. 선입은 재고자산은 높게 평가되고 이익도 높게 평가됩니다.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과 매출액은 선입과 후입 사이에 결정 맞죠. 그죠? 총 우리가 선, 이, 총, 후 이 크기 순서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 맞죠? 그죠? 예. 5번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면은 이하고 가깝잖아.
총은 이거와 가깝죠, 그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후입에 가깝다 아니고, 이동 뭐하고 선입과 가깝고, 총은 뭐죠? 후입과 가깝다 해야 되죠. 다음 8번. 다음, 매출원가 얼마인가 묻습니다. 8번 문제는 매출원가 묻고 있으니까 우리 항상 이자로 이용하면 되죠. 기초 상품 재고와 기말 상품 재고, 그리고 매입과 매출원가다. 이 매출원가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예, 그럼 그 자료 보시면 기초 상품은 80만원이고 매입은 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자료에서 지금 매출원가 얼마인가 묻는데 아래 자 기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 이해하셔야 될 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입니다. 그죠? 장부. 기말이 장부다 이겁니다. 장부. 예, 그거 보면은 장부가 400개입니다. 한 개 단가가 500원이죠. 그럼 얼마죠? 20만원이죠. 그 이게 2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장부니까. 그래서 항상 요래 제가 이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 제가 하면 계속 같은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헷갈리잖아, 그죠? 예. 항상 기말 장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280만 원 여기 장부를 한 거 아시고 그럼 이때 매출가 얼마죠? 260만 나왔죠? 다른 말이 없었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되죠, 그죠? 예. 실제 순항은 350개더라. 얼마짜리가 500원짜리가 그럼 얼마? 17만 5천 원 되겠죠, 그죠? 실제는 15,000원 되고 또 하나 있네. 순실은 같이 그랬습니다. 시가죠, 그죠? 450원 한 개 몇 개, 실제 몇 개, 350개잖아, 그죠? 그럼 시가도 주어졌네.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이거죠. 시가는 350개 450원씩이니까 157,500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 장부와 실제의 차이가 나왔다, 그죠? 25,000원, 요거는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요 차이 생겼죠, 그죠? 175,000원, 157,000원, 17,500원이죠?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러고, 요렇게 딱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세요.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아, 그럼 매출원가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발생이다. 그죠? 요거 두 개를 그러면 여기에 포함해라.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얼마죠? 42,500원 포함하니까 26,42,500. 2번이 맞죠. 그죠? 예. 다음 9번 문제. 재고자산의 측정과 내용인데 틀린 건 물었습니다. 1번.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와 손실은 가 중에 낮은 금액 저가법 맞죠? 저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원가, 재원가, 전제 장소 이렇게 할 때까지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손실은 가치는 정산적 예행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 비용이나 추정 추가 완성 원가를 뺀 거, 비용 뺀 거죠. 예. 제로, 노무비, 기타 제작 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전 지동에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발생된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매입 원가는 취득 매입가액의 수입 관세와 재세금, 매입 운임, 하용료 등 취득 과정에 직접할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매입 원가라는 것은 그 매입가액의 관세와 제세공과금, 매입운임이나 하용료를 뭐 해야 되죠? 플러스 해야 되죠. 매입시 비용은 플러스 해야 되는데, 차감 잘못됐네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 아셨죠? 10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으로만 묶은 거 3번입니다. 그죠? 상품과 원재료 또는 재공품 이런 거죠. 그죠? 소모품, 재고자산입니다. 11번.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그랬죠. 건설회사가 분양을 위하여 공사 중에 팔기 위한 것은 상품이죠. 닭사육과공 판매업체인 회사가 사육, 닭, 이것도 마찬가지 판매용입니다. 그죠? 카지노 업체인 기업이 구입한 개인용 기계라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뭐죠? 예, 이거는 유형자산. 조선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한 선박입니다. 그죠? 이것도 판매용이죠. 기업이 치약 생산을 하고자 하는 구입한 원료. 이것도 마찬가지 판매용이니까 제로니까 재고자산에 들어간다. 그죠? 예. 다음 12번.
문제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죠? 이익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죠? 바로 이거 묻습니다, 그죠? 매출 이익 얼마인가 묻습니다. 이거 대입하겠다, 그죠? 이렇게 대입, 예. 요 이익이 얼마인가 묻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총 매출한 1,050만인데 이 매출 할인과 매출 할인 그리고 우림이 부담했다, 그죠? 자, 그거 보시면은 매출 할인은 빼야 되죠. 매출 할인도 빼야 되죠. 매출 우림 반비는 뭐 한다? 제외입니다. 예, 그 30만 제외하니까 얼마죠? 1,020만 원 되겠네, 그죠? 그리고 매입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여기에 매입 환출 50만 원 빼야 되죠. 매입 할인도 빼야 됩니다. 그죠? 매입 우림은 플러스죠. 1,030만 원에다가 70만 원 빼니까 96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960만 원이에요. 다음에, 예, 기수상품은 250만 원이고, 기말은, 예, 얼마죠? 330만 원입니다. 그럼 이익 얼마냐? 계산해주면 되죠, 그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1,350만원 해서 빼니까 얼마죠? 140만원 나오네, 그죠? 정답. 그렇죠?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예. 평가 손실과 매출은 얼마인가 묻네, 그죠? 예. 이도 마찬가지로 13번 문제도, 예. 기초, 기말, 매입, 그리고 매출은가 문제죠, 그죠? 얼마인가 묻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기초는 제로고 매입은 500만 원이죠, 그죠? 기초는 제로, 매입은 500만 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 아래, 기말에 지금 보면은 요 기말 재고 자산이 어떻게 주어졌나 하면은 A와 B와 C가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원가와 시가 두 개 주어졌네, 그죠? A 자산의 원가를 얼마냐? 20만원, 15만원, 30만원입니다. 요거는 20만원이고, 15만원이고, 30만원이죠. 시가는 순실은 가치. 순실은 가치는 23만원, 11만원, 29만원이죠. 그죠? 23만원, 11만원. 그리고 29만원.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자, 상품이 있으면은, 이걸 우리 항목별, 이거 항목별 그랬죠. 항목별 저가법. 둘 중에 낮은 쪽, 그죠?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요걸 다 더하면 얼마죠? 예, 60만 원입니다. 그렇죠? 60만 원. 그럼 500만 원에서 60만 원, 이게 얼마? 440만 원 되죠. 그럼 매출가 얼마? 440만 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그 뭐죠? 손실 얼마냐, 무엇을 잘 보세요. 이 우리가 20만 원, 23만 원, 이거는 무시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죠. 왜? 20만원, 20만원 평가했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15만원, 10만원 평가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4만원 생겼죠. 30만원, 29만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만원이죠. 그 손실 얼마? 5만원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손실은 5만원. 매출원가는 44만원입니다. 440만원. 그죠? 예.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예.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재고 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거 그랬죠. 총평균법은 라이포를 하기도 하고 리폼 관계없죠. LIFO는 후입, last in forced out입니다. 후입 선출법이고, forced in forced out은 선입이란 말이죠. LIFO는 후입입니다. FIFO는 후입, 선입이고, 총평균법은, 이거는 크게 비교죠, 그죠? 이건 올바른 걸 바로 2번이네요, 그죠? 정답. 이거 우리가 아래 해설해 보시면은,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 크기는 선이 총후 반대, 매출원가와 현금은 반대가 되죠, 그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재고자산의 측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가? 1번. 표준원가법이나 소매 재고법 등의 원가 조정 방법, 권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맞죠? 통상적으로 사용기관 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의 원가는 개별법 사용에 결정한다. 개별법은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이익 조정이 가능한 방법, 많이, 이제 이게 가장 이익 조정이 가능이 많죠. 그죠?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 단위 원가는 선입이나 후입이나 평균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게 후입은
우리 지금 법에서 인정 안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죠? 가중 평균법은 기업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돈을 생산할 수 있을 때마다 계산을 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산한 거를 무슨 법? 총평균법. 생산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계산하는 무슨 법?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말하자면 기본 문제에서 좀 보충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뭐겠습니까? 종합 문제죠. 실력 배양 문제는 재고자에 대해서는 240쪽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력 배양 문제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